네, 안녕하세요. 유넨이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우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매니 피오시의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본문은 다 마쳤고요. 이 선한 목자의 우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텍스트에서 관련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 텍스트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장미 십자회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 맥스 하인델의 그 Mystery of the Great Operas, 그러니까 위대한 오페라의 미스테리, 그 안에 담겨 있는 신비스러운 미스테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책 내용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그 선한 목자의 이야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갑자기 웬 오페라 책이냐?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오페라라는 것도 그 일종의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굉장히 그 영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런 오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음악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 Mystery of the Great Opera라는 책이요.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영적 가르침, 그런 원리, 개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양은 많지 않으니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We are better men and women for having sinned and suffered in consequence until we have become awake to the important fact that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and have turned into the pathway of virtue. Whereon alone is found inward peace. Such men and women are on a much higher stage of spiritual development than those who have lived lives of purity because of a sheltered environment. 네, 이제 두 문장 약간 긴데요.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약간 좀그 우리 직관을 뒤집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맥스 하인델 씨가 그두 부류의 인간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인간. 자, 근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온실 속에서 머무르면서, 그죠? 온실. 온실이니까 이제 보호된 환경이죠. 그 세상의 어떤 추악한 면이라든지 더러운 면,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 가지고 그 안전한 상태. 그런 온실 속에서 순수함을 지키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어쨌든 뭐가, 뭐, 이론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때를 묻을 일도 없고, 그죠? 어떤 그 추악한 것을 이제 경험해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속 천국에 머무르고 있는 천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런 사람은 계속 천국과도 같은 그런 온실에만 계속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어요. 예, 잘못을 저지를 기회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완전 무결한 순수함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부류고, 이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죠? 벌을 받든지 하여튼 무슨 대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이거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은 자의 삶은 고달프구나. 자, 이거를 깨달은 사람. 자, 그리고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 안전을 구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맥스 하인델 씨는 이두 번째 부류, 죄를 짓고, 그거를 이제 좀 고생도 좀 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천선한 사람. 그 사람이 그첫 번째 부류, 아예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로 내가 왜 옳게 살아야 하는지, 왜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진짜 그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가지고, 고생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두 번째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물론 이제 죄를 안 져서 그런 것도 장점, 나쁜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좋지만은 그 사람은 배운 건 없죠. 네, 배운 건 없어요. 네. 내가 이제 그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죠? 그 유혹을 받고 나서 그거를 뭐 이겨내본 적도 없고, 그죠? 유혹에 굴복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계속 천국에만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천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좋은 일도 물론 사랑도 있고 하지만은 뭐 굉장히 추악하고 막 무서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물론 때로는 굴복을 하고 그렇죠? 유혹에 굴복을 하고 그 악에 굴복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극복을 문제가점들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성장하고, 더 강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맥사인드 씨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Christ emphasized when he said that there shall be more rejoicing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the 99 who need no repentance.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도 그 애초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99명의 의인 또는 이제 그 양들보다도 잠깐 길을 잃었다가, 그죠? 길을, 즉, 샛길로 빠졌다가 잘못도 좀 하고, 하지만 그 잘못을 하면서, 저지르면서 그거 잘못됐음을 깨닫고 뉘우친 그한 명의 죄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선한 목자의 그 우화 봤잖아요. 왜 예수님은 뭐그한 마리의 양을 다 되찾은 것에 대해서 왜더 기뻐할까? 왜 99마리가 아무 그냥 온순하게 있었던 것보다도 한 마리가 돌아온 것을 왜더 기뻐할까? 예수님이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단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99마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도 이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한 마리는 길을 잃었다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소중한 양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그두 구절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그 아마 이 앞부분,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미 한번 다 살펴본 구절일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했으니까.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99마리를 그 제껴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한 마리를 찾아서 가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그 99마리가 도망가지 않은 것보다 한 마리가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 것을 다시 찾아낸 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시간인가 함께 읽어봤었던 구절이고요. 두 번째,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죠. 한 마리, 그 도망친 한 마리 또는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거예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네, 여기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그 길을 잃었던 양한 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파티까지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단순히 잃은 양이 아니라 그 내가 이제 잃었었던 뭐 양이라는 재산을 다 되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이제 인간에 비유하자면은 그 많은 삶의 숱한 그 경험, 막 고생도 하고 그런 거를 하면, 그런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양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죠? 죄를 지었어요. 그 길을 잃었었던 양이 이제 죄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그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도망친 적이 없죠. 걔네들은 완전히 순수하고 결백해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왜냐? 그 더러운 세상, 뭐그 유혹이 막 팔을 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9마리, 그 순진무구한 그 양들보다는 이런 그 유혹도 받아보고 세상의 그 쓴맛도 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은 많은 그 소중한 삶의 경험을 하고서 다시 그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그 양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주의자라서 그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선한 목자 우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연재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연재에서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인가 다음 섹션인가 그렇습니다. 그 돌아온 상하의 고사에 대해서도 구화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한번 미리 한번 보죠. 비슷한 개념이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상하 그 The Prodigal Son 예, 고사도 있어요. 그 우화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저 연장에서 몇 차례 아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두명 있어요. 근데 그 둘째, 그 동생이 약간 좀 말썽꾼이에요. 예, 문제아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물려줄 재산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예상대로 이 둘째가 그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여 하더니 다 없이 한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펑펑 흥청망청 다 써댄 거예요. 무슨 쾌락을 탐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유산으로 받은 걸. 그래서 여기 있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래서 이제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집트 겁니다, 아마.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일반 백성에게 기생해서 그냥 그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붙여 기생하면서 살아요.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그래? 너 여기서 이제 재워주고 밥줄 테니까 너 저기 돼지우리나 좀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저가 돼지 먹는 쥐엿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밥을 준게 아니라 이제 그 돼지를 치우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그 돼지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흉년이 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죠. 이 탕아가 그 동생이.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아버지 그 효도도 못하고 내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은 굉장히 풍족해가지고 그 하인들도 다잘 먹는데 막상 나는 여기서 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겠구나라고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비록 자존심도 상하고 뭐 창피하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는 없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자식을 다시 또 들어가겠다고 차마 그런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내가 그 품꾼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인이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굶어주는 것만은 면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탕아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은 이제 그 돼지들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냥 아주 그냥 인생 바닥, 예,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탕아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있었으면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탕아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 한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은 천국 같은 곳에만 있으면 세상을 또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를 졌죠, 그죠? 막 탕진하고.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이 돼지들과 똑같이 이제 우리에서 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의식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죄를 이우치고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절을 계속 읽는 겁니다. 누가복음. 자,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거지 차림을 한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를 자식 취급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일꾼으로 부려먹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한 말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잃었어 길을 잃었었던 양을 한 마리 찾아가지고 내가 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 즐기자 좀 한께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그양 잃어버렸던 양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너무나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탕아의 아버지도 완전히 그냥 그 거지 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폐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뻐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등등등. 예. 그 형이 보기에 열받을 정도. 왜냐면 형은 계속 아버지 곁에서 그 머무르면서 그 효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죠? 그리고 형은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동생처럼 저렇게 그냥 막 폐인이 돼가지고 무슨 뭐 쾌락을 쫓고 이런 적도 없는데, 그죠? 그런 형보다 지금 아버지가 더 동생을 더 좋아하니까, 그죠? 막 질투를 하게 되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마다들 나오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그 집에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마침 형은 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형은 굉장히 묵묵하게 일하고,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굉장히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지? 그런 것을 이제 형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그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금 당신 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파티를 지금 벌이고 그 송아지를 그 잡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분노해요, 노하여.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생, 저그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왜 저렇게 잘해주냐. 나는 아버지 옆에 계속 지켰는데 말이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저한테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왜저그 폐인 같은 저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그 가상탕진한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왜 송아지를 잡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자, 그래, 너는 그래 지금까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 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계속 착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동생, 너의 동생은 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사실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두 배로 기쁜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걸 이해해라.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거 선한 목자의 고사에서도 그 우화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둘째는 그 폐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상태로 계속 그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불운한 상태를 체험하고서 그걸 극복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자면 아버지는 진리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정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예. 더 많은 너는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소중한 경험도 얻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구나. 아이고 너무 기특하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컸구나. 형보다 더 컸어요, 사실은. 이 동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섹션에 아마 도랑 탕화 또 다루게 될 예정이긴 한데요. 이제 이번에 간단하게 그 스토리 한번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그 맥사인델의 그 미스트리 오브 더 그레이트 오페라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대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Every child is innocent because it has not been tempted. But only when we have been tempted and have remained pure, or when we have fallen, repented, and reformed, are we virtuous. Therefore, Parsifal must be tempted. 네, 참고로 이그 아주 짧은 구문인데요.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이 그 가르침 담겨 있어요. 그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시팔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루는 챕터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아이는 순수해요. 근데 그 아이가 순수한 이유는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가 순수한 이유는 아직 세상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집이라는 그 엄마의 품이라는 그런 울타리, 그 온실에서 밖으로 나아가가지고 험한 세상, 막 유혹이 난무하고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이겠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어떤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성인 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아직 지금. 아이일 때는. 왜냐면은 그들은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시험, 악마의 시험, 악마가 주는 시험을 아직 그 치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순수해요. 나중에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깨달은 자, 진정으로 순수하고 진정으로 그 의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거나 그 아이 때의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유혹을 받았는데도 안 무너졌어요. 그죠? 한 번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에 이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뭐 거의 뭐 신급이 아닌 이상, 뭐 예수님 레벨이 아닌 이상은 다 한두 번은 다 이렇게 굴복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약간 현실성 떨어지지만 두 번째 케이스 보시죠. 그 유혹을 받고 유혹에 굴복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진정한 의인은 뭐냐면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유혹에 흔들려 가지고 고생 좀 깨나 했지만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돼 가지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옳게 살아야겠다. 다시 태어난 사람, 부활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돌아온 탕아처럼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두 번째 케이스는 그 탕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첫 번째 케이스, 아니, 첫 번째, 아니, 그건 아니네요. 예.
형, 첫 번째 케이스가 형이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형은 유혹을 받은 적이 없죠. 그죠? 오히려 그 돌아온 그 탕하의 그 우화에서 그 형은 이첫 번째 케이스, 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쪽에서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개념을 그 이제 제가 한번 타로 카드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의 제일 첫 번째 카드인 0번 카드예요. The Fool. 순수하죠. 순수한. 여기서 이제 Fool은 이제 바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아기와도 같은 순수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백지 상태. 그런 상태의 Fool이에요. 그래서 순수합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이유는 여기서 파르지팔처럼 또는 그 아이들처럼 아직 그 세상에 그 찌든 그거를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직 묻기 때 세상에 그 때가 묻을 기회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풀이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되기 진짜 그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타로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카드인 21번 이 카드에 이르렀을 때 네, 그 삶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죠? 고생도 하고, 잘못도 뭐 하면서, 그죠? 거기 뭐, 타로카드에 나오는 뭐 악마의 유혹도 받고, 그죠? 뭐, 죽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다 산전수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실천으로 옮긴 자. 자, 그래가지고, 더 월드. 마지막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주 제목도 그 의미심장하죠. 더 월드. 더 월드를 다 체험하고 나서도 그 의로운 상태를 그 지켜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거뭐 그런 그 우화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 바늘귀 낙타와 바늘귀의 우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낙타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또는 이제 부자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짊어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심지어 낙타도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여튼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다 짐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월드카드 보면은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의 그 거추장스러운 나의 껍데기, 이런 거다 벗어 던진 상태가 아니냐. 이거는 저 순전히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네, 그런 경지에 이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월드카드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선한 목자의 우화 거기서 담겨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별도의 텍스트, 맥사인들의 Mystery of the Great Operas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선한 목자 우화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우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그 값진 진주에 대한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뭐 이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